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시행되었던 제4회차 건설재료 시험 기사, 필기, CBT의 문제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원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시 직접 가열하여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4번이 틀렸죠. 4번. 다음, 시멘트는 직접 가열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A제 콘크리트 사용하는 거 원칙 맞죠? 그리고 그 물결합 재배는 원칙적으로 60% 이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재는 시트 등을 덮어서 동결이 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된다. 받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에서 슬라브 및 보호 밑에 거푸집과 동아리를 떼어낼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 기준값으로 오른 것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슬라브 및 보호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중력 방향으로 하중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강도 충 어느 정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슬래브 또는 뭐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강도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 기준 강도값이 값이 3분의 2 이상 해서 한20 정도 나오고, 뭐 최소값은 14. 그러면 최소 14 이상인데 떼어낼 때 강도는 한20 나왔으면 20 정도 될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확대 기초라든가 뭐 이런 그 보호 옆이라든가 또 기둥 이런 측면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강도가 좀덜 나와도 되죠. 그래서 5메가파스칼 이상만 돼도 이런 경우는 거푸집 떼어낼 수가 있죠. 동물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 3분의 2 이상 또는 14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를 쳐 올라가는 속도로서 가장 적당한 거. 이거 뭐죠? 분당 30분당 1에서 1.5m죠. 1에서 1.5m. 그래서 너무 빠르게 타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느리게 또 타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쳐 올라갈 때는 좀 가급적이면 천천히 이제 쳐서 올라가더라도 30분에 한 1.5m. 그러니까 1시간에 한 3m 안쪽 정도는 치는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치게 되면은 결국 콘크리트가 그 최종적으로 타설하고 나서 나중에 잔류침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이라든가 슬라브 이런 그 경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치마 균열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도 그래서 천천히 쳐 올라가면서 콘크리트 내부에는 수분의 물을 충분히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적당한 속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30분의 1 내지 1.5m.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하라는 거죠. 4번에 단위 골재량이 절대 부피가 800리터인 콘크리트에서 잔골재율이 40%이고 굴물질 표건 밀도가 2.65g per 세제곱센치이면 단위 굵은 골재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단위 굵은 골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골재에 대한 전체 체적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체적을 우리가 보니까 주어졌어요. 800리터라고요. 그죠? 전체에 대한 체적. 그러면 이제 단위 잔골재에 대한 먼저 체적을 한번 여기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잔골재율이 40%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800에 40%가 잔골재의 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체적에서 우리가 이제 그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로 보니까 그래서 0.8세제곱미터에다가 잔골재율 0.4를 곱해주면은 잔골재에 대한 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32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했고요. 여기에 이제 단위 굵은 골재 절제 체적은 여기 전체 800리터인 그 0.8세제곱미터에서 잔골재 체적에 해당되는 0.32를 빼주면
0.48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굵은 골재의 절대 최적이 되겠고요. 우리가 단위 굵은 골재량 구할 때는 최적의 뭐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밀도값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48에다가 굵은 골재 표건 밀도인 2.65g/세제곱센치 곱을 해주는데, 이거를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을 곱해서 1272kg, 그죠? 퍼 세제곱미터. 이걸 이제 써도 되고,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지면은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1272. 자, 5번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자 레이더법에 의해서 비파괴 시험에서 진공 중에서 전자파의 속도 C, 콘크리트 비유전율을 입실로 2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 내에 전자파의 속도 구하는 식,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전자파 속도를 갖다가 콘크리트 비유전율의 이제 그 제곱근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식을 이제 외워두시면 되죠.